죽지 않는 그리스도 모릅니다.
나라는 일을 쉬는 곳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요 그런 것입니다. 그러나 떠나야 합니다. 그가 살 수 있는 것을 떠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길이 없었습니다. 떠나야 하나님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말씀합니다. 아브라함도 떠났습니다. 더 나은 길을 위하여 전쟁 땅을 떠났습니다.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.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가 있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. 창세기 19장 요시 나가서 그 땅과 평온한 상들에게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멸하시더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상들이 농담으로 여겼다. 열만 나갈 수동성으로부터 떠나야 살 수 있는데 떠나라는 말을 농담으로 여기는 강도입니다.